지금이 명박근혜 정권이었다면 언론은 코스피 사상 2800 돌파를 전하고 있겠지. 코스피 사상 첫2800 돌파. OECD 성장률 1위. 위기에 강한 K경제를 전하겠지. OECD 성장률 1위. 전체 60% 선박 수주 세계 1위인 K조선을 전했겠지. 도시 봉쇄 없이 세계 선진국 중 가장 적은 코로나 확진자 기록을 떠들고 있겠지. 언론. 조선일보. 방상훈. 중앙일보. 홍석현이. 동아일보 김재호. 자, 이놈들 어찌할꼬.